드디어 제가 인생에서 처음 구매한 마우스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번들로 주는 마우스, 뭐만 원짜리, 뭐 메인보드 사주면 마우스, 아니면은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마우스 같은 거 쓰다가 한번 마우스를 사봤습니다. 박스를 열 때는 키가 최고죠. 로지텍 프로 좋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냥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어요. 사실 제가 무선 마우스는 거의 처음 써보거든요. 이렇게 가볍네.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무선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가 봐, 연결이. 라이트 스피드 해가지고 빨리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뭐 테크 유튜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또 뭐가 있네요. 푸시를 해가지고 여기니까 USB 스틱도 하나 있고요. 충전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 투 윈 게임용 마우스를 샀는데, 그 이유가 저희 막 이렇게 아이콘 클릭하면 이게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용 마우스를 샀고요. 이게 이제 그 USB로 연결해가지고 로컬로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으로도 쓸수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설명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복잡해요. 뭐야, 붙이는 것도 마우스가 이게 뭐 뭐가 맞나 보네요. 처음 구매해서 써보는 거라. 어떻게 쓰나?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맞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네요. 왜두 개지? 이거 좀더 미끈미끈하네. 두 개는 같아 보이네요. 약간 엑스트라로 준 건가?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딱 붙는구나. 전기가 그 자석에 붙었네요. 이렇게 딱그 이게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밀어내고 딱 붙네. 마치 맥세이프처럼 싹 갖다 붙네요. 오케이.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르지? 엑스트라 준 건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충전하는 것 같고, 앞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 유선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빼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거 예전에 이제 쓰던 마우스인데, 일단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막 나고, 이게 잘 안 돼. 이걸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산 마우스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변해. 근데 이제 얘를 파란색으로 밀면은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포토샵을 열었는데, 여기 라서트를 가지고
아, 헤더값은 한 이 정도로 주고요. 그다음에 따보도록 하죠. 샤, 자, 배를 눌러서 락스 툴로. 약간 좀 익혀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감도가 좋다 하니까 자 쭉 한번 따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딱딱 클릭하는 거 쫙 선택하고 딱 클릭하고 네, 일단 마우스가 너무 부드럽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ds Max를 또 살짝 켜봤어요. 자, 3ds Max. 그래서 Ctrl T 해서 박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메쉬로 바꿔주고, 벌텍스 잡고, 밀고, 네. 넷주 두 개 잡고, 익숙해지면 좋겠죠. 네, 어쨌든 되게 부드럽고 일단 선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어떤 특정 아이콘들 찍는 거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선으로 지금 일단은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여기 안에 넣었던 것, 이 안에 넣었던 것들을 빼가지고 제가 여기다 꽂아놨어요. 꽂아놓으니까 이제 무선으로 되네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 얼마큼 그 딜레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거 아까 넣었던 것들 여기 꽂으니까 된다. 좀 블루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가 되는지. 설마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자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데 블루투스는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USB는 연결됐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이 웹사이트를 쭉 보다가 여기 로지텍 보니까 그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이게 뜨는데 볼까요? 인스톨 해볼까요? 블루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다 그 로컬로 연결해가지고 쓰긴 썼는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좀 뭔가 다른 게 있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다 인스톨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끌까요? 네, X 눌러주고 뭐 배터리 용량도 여기 나오고요 밑에. 아, 죄송합니다. 리플렉션이 좀 심하네. 그리고 세팅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걸로 이제 앞으로 또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마우스가 커지고 딱딱 버튼 눌렀을 때 정확하게 조그만 아이콘도 잘 피킹할 수 있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써 로지텍 G 프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